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니님, 저희가 네. 지금 어떤 공사 네. 현장 앞에서 있는데 네. 여기가 어디 저희가 지금 와 있나요? 여기는 바로 버크마운틴입니다. 버크마운틴. 네. 이야. 지금 향기부터가 달라요. 맞아요. 네, 숲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여기는 바로 버크마운틴. 맞아요. 이게 좀 버크마운틴의 저희가 전매매물 네.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네. 그 위치부터 네. 버크마운틴 하면 어떤, 우리 한번 배틀 해볼까요? 그럴까요? 버크마운틴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는지. 마운틴, 산, 숲 아,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저는. 맞아요. 자연. 네. 자연. 네. 곰? 곰. 사슴? 사슴. 아, 좋죠. 아, 시댁? 네. 지니님의 시댁이 또 아 그렇죠. 또 여기 버크마운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계시죠. 아, 네. 네. 그래서 실제 살고 계시니까 어떻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하세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네. 바로 나가면은 트레일이 있어서 강아지 데리고 맨날 산책하세요. 맞아요. 버크마운틴은 네. 뭔가 좀 한적한 그죠. 자연하고 가족 밀접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막 조깅이나 그렇죠? 트레일 네. 맞아요. 건강 챙기시기 딱 좋은 맞아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신도시잖아요, 코키틀라멘. 그럼요, 그럼요. 네. 또 오늘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타운하우스의 어떤 새로운 단지. 네. 이름부터 한번 좀 체크해볼까요, 그럼? 네, 타운라인의 포레스터입니다. 포레스터 2! 맞아요. 네. 이게 보시다시피 1310 미첼 스트리트에 네. 지어지고 있는데 이건 2이고요. 네. 1은 이미 벌써 1290 미첼. 네, 네. 1290 미첼. 다 솔드아웃 되고 네. 아, 벌써 입주하고 네, 살고 네. 계십니다. 맞아요. 아까 어떤 또 백인분 강아지를 산책. 맞아요, 맞아요. 너무 행복하다고 여기.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온 매물은 네. 이 포레스터 2의 3 베드룸 2 앤 하프 베스입니다. 맞아요. 네. 네. 유닛 180호 그리고 네. 스퀘어핏은 1533 네. 스퀘어핏인데 네. 가라지 빼고 1533 스퀘어핏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더블 가라지죠. 네,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렇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핸덤 아니고요. 핸덤 아니고요. 네. 사이드 바이 사이드고 네. 이게 좁은 형태의 구조가 아니죠. 네, 정사각형에 정말 예쁘게 잘 빠진 그런 타운하우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당연히 메인 레벨에 이제 투피스 파우더룸이 있고 있고요. 네. 네. 위에 방 3개, 화장실 2개. 2개.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 이런 직사각형이 아니라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그리고 또 이 집의 특징이 네. 경사된 면에 지어진 집이라 네. 또 시니어분들이 이런 집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메인 입구에서 들어오면 네. 계단을 한 번만 올라가면 맞아. 바로 2층이에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보통 문 열고 계단, 그 다음에 또 계단이 계단. 아니라 그쵸. 경사 때문에 그쵸, 그쵸. 메인 레벨이 바로 그냥 이렇게 스트리트에 네. 나올 수 있고 그쵸. 반대쪽은 또 가라지 레벨에는 또 문이 또 있죠.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앞뒤로 문이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이 네. 타운라인 개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타운라인 개발사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네. 이제 버킷틀람의 밴드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아주 유명한 개발사죠. 맞습니다. 네. 로컬. 로컬. 맞아요. 네. 캐네디언 로컬 분양사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가격은? 가격은 바로 1.299. 야, 와우. 네. 1.299.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변에 네. 한 몇 년 된 타운하우스가 1.23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네. 사실 새 거 있지만 그쵸, 그쵸. 기존 리세일하고 견줄만한 그런 가격대로 나왔다는 그쵸. 거. 네네. 맞아요. 그리고 네. 완공이 언제인가요, 그러면? 완공은 이번 연도 말 혹은 내년 네. 초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빠르면 금년 말이라고 했고 그쵸? 그쵸?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봄일 것 같다 네. 라고 지금 이렇게 개발사 측에서 좀 저희한테 귀뜸해 주었고요. 네. 아까 여기 버크마운틴 했으면 저희가 키워드 네. 배틀을 했었지만은 네네. 자연 그렇죠. 환경, 풍경, 뷰. 아, 너무 멋있죠. 좋은데 네. 학교가 맞아요. 지금까지는 학교가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테리 폭스 세컨더리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네. 와, 내후년이죠. 내후년 2026년 말에 여기서 한 800m 정도 거리를 걸어가게 되면 샛길로 가면 그죠? 네, 샛길로 800m 걸어가면은 지금 현재 미들스쿨, 세컨더리 그리고 파크, 네. 레크레이션 센터까지 다 지어지고 와, 있어요. 생활 편의 시설이 완벽해지네요, 이제 버크마운틴이. 네.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실제로 저희가 좀 이따가 한번 내려가서 그럼요, 그 그럼요. 부지 앞에서 그 학교 부지 네. 앞에서 또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 드리죠. 네. 네. 아, 지인이 아예 네네네. 저희가 여기 온 김에 실제 지금 짓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 한번 180번가 어디냐. 그쵸. 저희가 사이트 플랜을 보고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게
앞에 이런 대로변도 아닌데 스트릿 파킹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스트릿 파킹 가능한 대로인데 네. 대로변이 아니다. 대로변도 아니고. 엄청난 장점이죠. 네. 그리고 집에서 네.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나 산책하기에 너무 좋죠. 너무 편하고 네. 또 손님들도 오셨을 때 주차하고 바로 그렇죠. 단지 내로 들어갈 필요 없이 단지 내 들어가서 비지터 파킹 찾고 뭐 그러실 필요 없는 거죠. 뭐 패스 주고 이런 필요 없이 네. 그냥 앞에다 주차하고 넘어오게. 그렇죠. 스트릿 파킹 딱 하고 네.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걸어서. 그렇죠. 이 뒤, 네. 뒤로 걸어볼까? 뒤로 갈까요? 아무도 없어. 네. 아무도 없고 여기가 지금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이는 그 설경. 이야. 자, 그리고 네. 실제 180호가 여기입니다. 이 집입니다. 네. 네. 따란. 따란. 이거 보이시죠? 이게 레이저. 그래서 이게 네. 경계 여기서부터 쭉 지나가서 이 사다리 옆에 요 창문까지입니다. 요거는 또 옆집이고요. 요 창문.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창문 이제 레벨이 맞죠? 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네. 저희가 학교 부지를 실제 가볼까요? 네. 한번 실제 가보실까요? 네. 학교 부지로 그러면 고! 네, 지님. 저희가 네. 지금 서 있는 이 부지가 네. 아까 말씀해 주신 타운하우스 사이트부터 한 800m? 800m 거리에 있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맞아요. 네. 여기가 어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미들스쿨 그리고 하이스쿨. 이제 같이 한 1,0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미들스쿨, 하이스쿨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드디어 버크마운튼에 네. 2026년? 네, 2026년 가을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고요. 여기 또 들어온다는 게 뭐가 있죠?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까지. 와. 레크레이션 센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종합 세트를 네. 여기서 그냥. 종합 운동 세트? 맞아요. 네. 종합. 네. 선물 세트. 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네. 네. 이제 러닝 트랙도 들어오고 테니스장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야, 정말 이제 스포츠 종합 세트가 네. 되고 진짜 이 부지가 엄청 크잖아요. 그 네. 공원도 들어온다고 하죠, 공원. 네, 공원까지 들어와서 거의 23에이커. 23에이커. 네. 거의 2만 8천 평이라고. 2만 8천 평. 엄청 큰 네. 부지가 이렇게 새롭게 조성이 된다는 거. 네. 거기서부터 한 800m 정도의 거리. 엄청 가깝죠. 네. 도보로 한 10분 정도, 넉넉히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테니스도 치시고 네. 또 산책 뛰시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 학교 다 걸어서 다닐 수 있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와. 2026년 가을에 이제 완공이 돼서 오픈이 된다니까 정말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게 포레스터 1, 포레스터 2. 네, 여기가 지금 클럽하우스 짓고 있네요. 네. 캐노피. 캐노피 하우스였나요? 아까 캐노피네.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네.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파티하시거나 그렇죠. 아기들 생일이시면 돌잔치나 또... 맞아요, 맞아요. 돌잔치. 뭐 크리스마스 파티. 좋죠. 지금 아까 저희가 네네네. 말씀드렸던 이렇게 네. 경사가 적기 그쵸, 때문에 경사가 진데 위치한 타운하우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더블 가라지, 그죠? 네. 더블 가라지 있고 옆에 또 문이 있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옆에 문이 있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 이제 반대편 메인 출입구에서는 이제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있는 거죠. 맞아요. 출입구가 두 개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도 락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다음 요런 또 더 세심한 네. 여기다 이제 뭐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쫙 걸거나 뭐 시큐리티 카메라 네. 놓을 수 있게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딱 보면 아 역시 잘 배수구까지 네. 네. 그래서 물이 차고로 들어오지 않게끔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잘 마감이 좋아요. 마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쁘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아이들 그죠? 네. 야 이거 또 그리고 놀았어요. 예 오징어 게임인가요? 네. 이 맞는 거예요? 이건가? 이거 이런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의도된 게 아니라 네. 원래 이렇게 그려져 아,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버크 마운틴이 되게 가족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family oriented. 네, 가족 중심적인. 자 이렇게 180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바로 저희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 저희 전화번호가 아주 외우기 쉽죠? 너무 쉽죠. 네, 밴쿠버 부동산 8949 네. 778-903-8949 8949.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